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예, 오늘은 201번과 202번 지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문장부터 보시면 이러한 첫 문장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I think of죠. 내가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뭐예요 이게? fog가 안개죠. 안개. 안개를 생각하는데 자, 뒤에 나와 있는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소위 이제 우리가 전명구라고 이제 부르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구를 이루어서 우리가 전명구라고 부르는데 이 전명구는요. 형용사 구로도 쓰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부사 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얘가 부사 구로 쓰인다면 문장에서 동사를 수식을 해 줍니다. 동사를. 그렇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형용사구로 쓰인다면 형용사의 기능은 뭘 수식해주는 거예요?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내가 생각을 하는데 안개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안개 뒤에 이 in London이 앞에 있는 이 안개를 꾸며준다고 보면 형용사구고, 그쵸? 그리고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준다고 보면 이게 부사구죠? 제가 봤을 땐 둘 다 볼 수 있어요. 예, 요 문장만 놓고 봤을 땐. 그래서 I think of fogs in London 하게 되면 내가 런던에서 그쵸? 에서 생각을 한다. 뭐를? 안개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런던 안에 있을 때 그쵸? 그럴 땐 이게 부사구죠. 런던 안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안개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in London이 앞에 있는 fog를 꾸며준다고 봤을 때는 형용사구로 봤을 때는 내가 생각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생각한다? 런던의 안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둘 다 돼요 이런 거는. 예, 둘 다 됩니다. 런던의 안개에 대해서 뭐 런던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런던의 안개를 생각한다고 볼 수도 있고 런던에서 그쵸? 이 안개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번역을 런던의 안개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런던에는 그 좀 약간 날씨가 야리꾸리하죠? 예, 꾸리꾸리해요. 런던이. 그쵸? 영국 이쪽이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런던의 안개, 즉 형용사구를 여러분들 이 일 런던이 형용사구로 쓰였다는 걸 알아두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런던의 안개가 어떤 안개냐 하고서 이제 동격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안개는 안개인데 of murky예요. murky하게 되면은 흐릿한 겁니다. 흐릿한. 그렇죠? 그리고 좀 약간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옐로우는 옐로우인데 약간 흐릿하고 어두운 옐로우의 그러한 안개죠. 예, 또는 뭐예요? 또는 이 of sheer black은요. 이 of murky yellow랑 같이 이렇게 병렬 관계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sheer 하게 되면 이건 뭐예요? 순전한이죠. 순전한. 순전한 또는 완전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완전하고 순전한 까만색의 안개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무슨 안개냐? 얘도 동격인데 여러분 이때 이 서치에즈는요. 이렇게 끊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 서치를요. 이게 그러한 fogs라고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이 as를요. 유사관계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유사관계대명사. 여러분 유사관계대명사는 뭐죠? 관계대명사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관계대명사는 아닌 거예요. 관계대명사의 기능이 뭡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대명사가 바로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데 그런데 이제 관계대명사는 아니죠. 에즈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벗도 있죠, 벗. 그쵸? 예. 벗도 있고. 그리고 댄, 비교급 댄 있죠? 예. 요 세 가지가 유사관계 대명사로 쓰이는 거고, 이 에즈 다음에 주어가 없으니까 얘는 주격 유사관계 대명사죠? 자, 그러한 안개는 안개인데 어떤 안개예요? 바로 have often made all work impossible to me죠? 즉 모든 일들을 make 오형식이죠. 그리고 목적보어 impossible 나에게 모든 일들을 불가능하게 만들곤 했던 그쵸? often이니까 만들었었던 종종 그러한 안개죠. 그쵸? 예, 그러면서 흐릿하고 흐릿한 노란색이면서 아주 완전 까만색의 바로 그 안개. 그 안개가 뭐다? 바로 런던의 안개죠. 그것이 런던의 안개.
어떻게 안개가 노란색이고 까만색인지 저는 런던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쵸? 컴마 다음에 엔드 썼어요. 자, 그리고 헬드 미예요. 자, 이때 이 헬드는 지금 이게 과거죠. 그쵸? 이게 과거가 아니라 어디에 지금 걸리는 걸까요? 요 모양을 똑같이 찾으면 돼요. 모양. 그쵸? 예. 이렇게 과거나 과거 분사 형태로 쓰여 있는 모양이 어디 있어요? 헬드가 여기 있고 메이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연결되는 거다? 예, 바로 have made, have hel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자, 모든 일들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안개. 그리고 나를 어떻게 했어요? 유지했죠. 잡았죠. 나를 잡고 있었어요. 자, 근데 컴마 컴마는 가로로 묶어줘야 됩니다. 예. 자, 나를 어디에다가 잡고 있었어요? 컴마 컴마 이따 해석할게요. 바로 in mopping and 이 blinking idleness인데, 여러분, 이 moping and blinking이 형용사로 지금 idleness를 꾸며주는 겁니다. idleness는 뭐예요? 게으름이죠. 그러니까 그 안개가 나로 하여금 모든 일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게으름 가운데 나를 붙잡고 있었어요. 게으름 안에다가. 근데 그 게으름은 어떤 게으름이에요? 모핑 하게 되면 얘가 뭐예요? 맥 빠지는 이제 맥 빠지는 형용사로 맥이 빠지는입니다. 자, 그리고 블링킹 하게 되면은요, 이거는 좀 강조 표현인데 좀안 좋은 욕설에 주로 많이 쓰여요. 이게 빌어먹을입니다. 빌어먹을, 그죠? 빌어먹을. 그러니까 맥이 빠지는 빌어먹을 게으름 가운데에 나를 붙잡는 그러한 안개죠. 자, 그런데 이 컴마 컴마는 뭐예요? 이 미를 설명해 주는 동격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를 갖다가, 근데 내가 누구예요? A sort of, 그죠? 일종의, 그죠? 일종의 A sort of dispatch이죠? dispatch은 무슨 뜻이에요? 소화 불량의, 그죠? 소화 불량의,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불량의 hour이 뭐예요? 올빼미죠? 일종의 소화 불량의 올빼미와 같은 나를, 그죠? 맥 빠지는 빌어먹을 게으름 가운데에 붙잡고 있는, 그쵸? 그리고서 모든 일들이 나에게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아주 안개. 아시겠죠? 예, 흐릿한 노란색의 그리고 순전한 까만색의 안개. 바로 런던의 안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다는 거죠. 아우, 쉽지 않죠? 예, 계속 봅니다. 자, 그러한 날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죠. 그런 안개 낀 날을 말하겠죠. 자, 나는 기억합니다. 컴마 컴마죠. I once, 내가 한때 발견한 거죠. 나 자신을. 어디 속에서 발견했어요? At an end. At an end of까지는 무슨 뜻이에요? 뭐뭇을 다 써서 정도. 뭐뭇이 떨어져서 정도입니다. 근데 뭐뭇이 떨어졌는데 보스 AND로 연결해주죠? 자, coal. 바로 뭐예요? 석탄이죠. 석탄과 그리고 또 뭐가 떨어졌어요? Of coal, of lamp oil이니까 바로 등잔 기름이 다 떨어져 있는 것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한 거죠. 그쵸? 자, 근데 또 뭐가 없이? With no는 뭐와 같아요? Without과 같죠? 예, without과 같아요. 돈이 없이. 그쵸? 근데 어떤 돈이 없어요? To purchase니까. 구매할 돈이 없죠? 근데 뭘 구매할 돈이 없습니까? Either. Either이 뭐예요? 둘중 하나죠? 그러니까 석탄을 구매하거나 또는 둘중 하나니까 램프 오일. 바로 이 등잔의 기름을 구매할 그러한 돈이 없이. 그쵸? 석탄과 그리고 등잔 기름이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 자신을 발견한 거죠. 내가 한때. 자, 그리고 all I could do, 그쵸? 요거는 이렇게 걸어 묶어줘야겠죠.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은, 그쵸? all이 주어져. 뭡니까? was to go to bed죠. 침대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의미하는 거죠. 그쵸? 뭐를 의미합니까? 의도하다입니다. 여러분, mean 다음에 to 부정사가 오면은 의미가 아니라 의도로 많이 쓰여요. 그것은 내가 침대로 가는 것은 뭘 의도하는 거예요? To lie there. 거기에 누워있는 것을 이제 의도하는 거죠. 자, till은 뭐뭐 할 때까지죠. 뭐할 때까지? 하늘이 once more. 다시 한번더 visible. 보일 때까지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없어요?
until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동사가 없죠. 이게 was 정도가 생략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걸 왜 생략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하늘이 다시 한번 보일 때까지 거기에 누워 있기를 의도하면서 침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할수 있는 전부였죠. 자, but 그러나 a second day 두 번째 날이 그쵸? 두 번째 날이 found 또 발견했어요. 뭐를요? find 오형식이죠. 그리고 목적어 다음에 dance는 뭡니까? dance는 빽빽한.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이 안개에다가 쓰인 거니까 안개가 뭐라 그래요? 안개가 짙다 그러죠. 안개가 짙었어요. as ever. as ever은 예, 종전과 같이 정도. 그쵸? 종전과 같이, 그 전날과 같이 똑같이 안개가 빽빽하다는 것을 이 둘째 날이 발견하게 된 거죠. 자, 나는 일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일어섰어요. 그쵸? 그 런던의 안개는 아주 어둡죠? 예. 그리고 나는 서 있었습니다. at the window of my, 이 garret.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 garret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 다락방 창문에 서 있었어요. 자, 그리고서 봤죠? 예, 이게 동사 2번, 이 동사 1번이겠죠. 뭘 봤어요? 아, 봤다는 게 아니라 대절이니까 알게 됐다는 얘기죠. 이러한 지각을 나타내는 표현 다음에 대절이 올 경우에는 보다 이런 것보다도 생각하다, 그쵸? 알다 정도가 됩니다. 자, 거리가 was illumined인데, illumine이라는 단어보다도 요즘에는 그냥 illuminate 같은 뜻이에요. illuminate랑 같은 뜻입니다. 비추어졌어요, 그 도시가. 그쵸? 자, 뭐처럼? as at night. 밤처럼 비추어졌어요, 도시가. 그죠? 지금 일어났잖아요, 그죠? 일어났는데 하도 안개가 많다 보니까 밤처럼 이 거리가 비추어짐을 당한 거야. 그쵸? 예, 그리고 램프 있죠? 등잔과. 그리고 이 상점 앞이죠? 예, 숍 프런트니까 이것이 완벽하게 보였어요. 여기도 지금 동사가 없어. 그쵸? 여기다도 was 정도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등잔과, 등불 이런 등잔과, 그리고 이 상점의 그 앞에 있죠? 거기가 완벽하게 눈에 보였어. 그러니까 밤처럼 이게 안개가 껴갖고 그냥 이거를 갖다가 불을 켜버린 거죠. 자, with 목적어 목적 보호죠? 목적어가 목적 보호 한 채로죠. 자, 포크는 뭐예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고 어바웃을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어바웃이라는 표현이 뭐뭐 하느라 바쁜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고 어바웃은 뭐뭇을 바삐 하다. 그쵸? 뭐뭇을 계속 바삐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뭘 바삐 하면서 그들의 일을 바삐 하면서 그이 등잔 등불과 그리고 상점 이 프론트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눈에 보였죠. 그쵸? 예, 그리고 도시가 밤처럼 이렇게 빛을 받았다는 것을 얘가 알고 있는 거죠. 그쵸? 얘가 다락방 창문에 서서. 자, 그 다음에 그 안개는요. In fact, 사실 had risen. 올라갔어요, 이제 안개가. 밑에 이렇게 땅에 좀 붙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올라간 거죠. 거쳐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또 어떻게 됐어요? 걸려 있는 거죠. 어디 위에? The house tops. 이 집의 위죠. 그러니까 이게 지붕이지. 지붕 위에 걸려 있어요, 안개가. 자, impermeable 하게 되면 이게 스며들지 않는 거. 그렇죠? 침투할 수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침투할 수 없으면서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뭐에 의해서? 어떤 하늘의 빛, 햇빛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햇빛 같은 것에 의해서 침투당하지가 않는 거지. 그 안개가. 그렇죠? 자, 그리고 나의 고독이 어떻게 됩니까? Being no longer endurable. 자, 내 고독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면서, 그쵸? 예, 이게 원래는 was였고 여기 이제 접속사 as 정도가 생략이 돼 있겠죠? 내 고독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때가 되겠네, 그쵸? as도 되겠죠, when도 되고. 나는 went out, 나갔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쵸? 어디를? 그 도시, 마을을요. 얼마 동안? 수시간 동안. 자, 내가 돌아왔을 때, it was with a few coins. 자,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동전과 함께였대요. 그쵸? 뭐 하는 것이 동전과 함께였어요? 근데 그 동전은 어떤 동전이에요? which 얘가 꾸며주죠. 허락했었던 동전이죠. 내가 뭐 하도록? to buy, 사도록. 뭘 사요?
따뜻함이죠. warmth는. 그리고 빛이죠. 즉 따뜻함과 빛을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위에 한번 잠깐 다시 보시면은 뭐라 그랬죠? 뭐가 없어? 예. Add an end both of coal and of lamp oil. 이걸 사야 되는데 다 떨어져 갖고 돈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를 살 돈이 없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뭐가 있어요, 이제? 예, 돈이 동전이 좀 있는 거죠. 그죠? 예, 바로 그것들을 사. 그래서 warmth and light는 위에서 봤던 석탄이랑 그리고 등잔 기름을 얘기하겠네요. 왜냐면은 자, 내가 팔았었기 때문인가 봐요. 그렇죠? 시제가 과거 완료니까 도착한 것부터 한 시제 이전이죠. 그 이전에 팔은 거예요. 자, 누구에게 팔았어요? To a second hand bookseller. 바로 중고의 중고 책 상인이죠. 예, 중고 서점 상인에게 팔았어요. 뭐를? 목적어가 뒤로 빠졌네요. 어 볼륨이니까 책을 한 권 팔았습니다. 근데 어떤 책입니까? Which I prized죠. 내가 소중히 했던. 여러분 소중히 하다라는 단어 제가 예전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prize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cherish 있죠. cherish. 예, 이게 있고 그리고 또 value도 소중히 하다라는 뜻이 있죠. value.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예, 보물이라는 뜻의 명사 형태로 보물이라는 뜻을 이으로 쓰이는 게 이게 동사로 그죠? 이게 소중히 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prize까지 네 개 알아두세요. 내가 소중히 했던 그 책을 이 중고 서점 상인에게 팔았었어요. 자, 그리고 was so much the puller for the money in my pocket인데 여러분 요거는 수거처럼 하나 외워둬야 될 게 있어요. so much 다음에 더 비교급을 쓰고 더 비교급 그리고 for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그만큼 더 뭐뭐한이에요. 그만큼 더 뭐뭐한. 이때 for가 이후의 for입니다. 그리고 so much 더 비교급을 쓴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때문에 그쵸? 훨씬 더 그만큼 더 가난해졌대요. 예, 되셨죠? 예, 뭐 요 정도로만 할게요. 그렇게 쉽지 않은 글이었고 꼼꼼하게 봐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202번 오늘 보고 마칠게요. 이거는 이제 독서에 관한 글입니다. 자, 바로 보시면 자, out of a thousand persons죠. 예, 바로 이 1000명의 사람들로부터. 근데 그 1000명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이거 읽었어. 또는 나 저거 읽었어. 라고 말하는 그러한 1000명의 사람들로부터 그쵸? 사람들로부터 there is not one. 한 사람도 없대요. 아마도. 자, 어떤 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who 이하가 이 one을 꾸며주죠. is able to express. 표현할 수 있는. 뭐를? an opinion. 의견을. 근데 어떤 의견이에요? worth ing는 뭐뭐 할 가치가 있는이죠. 들을 가치가 있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대요. 그쵸? 자, 뭐에 대해서? about, 뭐뭐에 대해서죠. what he has been reading. 그가 계속해서 읽어오고 있는 중이었던 그러한 것에 대해서 들을 가치가 있는 하나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아마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그거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쵸? 들을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견해나 생각들을. 그럴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 many and many a time. 이거는 셀 수 없이 여러 번이라는 뜻입니다. 셀 수 없이 여러 번 나는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말하는 걸 들었죠. 뭐라고 말해요? that year라고 말하죠. 그들이 읽었다고요. 몇몇 책들을요. 특정한 책들을요. but 그러나 if I ask them, 그들에게 묻는다면 some question, 몇 가지 질문들을 묻는다면 어떤 질문? regarding은 뭐뭇에 관한이죠. 그 책에 관한 어떤 질문들을 그들에게 묻는다면 나는 find that, 대디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발견하게 된대요. 즉 그들이 are not able to 할 수 없대요. 뭐를? make any answer, 어떤 답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대요. 또는 적어도, 적어도가 아니죠. at best는 기껏해야예요. 기껏해야 그들이 will only repeat, 반복할 뿐이라는 거죠. something을요. 근데 그 something은 뭐죠?
that somebody else has said. 이미 다른 누군가가 말했었던 거죠. 뭐에 대해서? About what they think.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쵸?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쵸? 뭐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읽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겠죠. 읽어오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말했던 것을, 그쵸? 그러한 것을 반복할 뿐이라는 거죠. 기껏해야. 말하는 사람들은 그 뭐 읽었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답한다 그래도 너무 식상한 거,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말한 거,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이것은요, is not peculiar to students. 학생들에게만 특유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죠. 자, it is in all countries. 자, 이것은 모든 나라에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모든 나라에서도 방식이래요. 어떤 방식? 데디아가 꾸며주죠. 즉, 아주 위대한 그러한 대중들, 큰 대중들이 devour 하게 되면은 개걸스럽게 먹다의 뜻도 있지만은 이게 책을 막 진짜 집어 삼킬 듯이 읽는 사람들이 있죠. 책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책을 엄청나게 읽는 그러한 아주 큰 대중들 있죠. 큰 대중들이 책을 읽는, 그쵸? 집어 삼키듯이 읽는 그러한 방식이래요. 모든 나라에서. 자, 그래서 to conclude죠. 예, 이거는 여기서 이제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죠. 결론 짓기 위해서 바로 이 도입 부분, 강의의 도입 부분을 결론 짓기 위해서 나는 말할 거죠. 데디아라고 말할 건데 그 차이, 어떤 차이? Between A and B죠. 바로 위대한 비평가와 그리고 일반 사람 사이의 차이가 주로 that 이하이다. 그쵸? 주로 that 이하이다. 즉, 위대한 비평가는 알고 있대요. 뭐를? 뭘 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말이니까 형광펜을 좀 칠할게요. 읽는 법을 알고 있죠. 그쵸? 자, 그런데, 자, end 다음에 대시죠? 이거 뭐랑 연결되는 거예요? 예, 여기랑 연결되는 거죠. 이 대시랑 요 대시입니다. 일반 사람은 does not know how to lead죠. 그쵸? 여기 생략이 되어 있겠죠. does not know how to read죠. 읽는 법을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도, 그쵸? 누구도 is really able to read a book. 한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다음에 지금 여러분 선행사가 후가 나왔죠. 아니, 관계대명사가 후가 나왔죠. 그러면은 앞에 북이 선행사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얘는 지금 사물이니까. 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선행사가 지금 누구를 꾸며준다고 보는 거예요? 예, 바로 이 관계대명사가 누구를 꾸며줘요? 이 맨을 지금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선행사와 관계대명사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밑줄을 갖다가 쭉 쳐서 Who is not able to express an original opinion regarding the contents of a book이 누굴 꾸며준다? 예, 바로 앞에 있는 요 맨을, 그쵸? 요 맨을 꾸며줍니다. 자, 그러면은 해석을 해볼게요. 표현할 수 없는 거죠. 독창적인 견해를, 뭐에 대한? 한 책의 내용에 대한 독창적인 견해를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뭐 할 수 없다? 책을 정말로 읽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책의 주제문은 지금 뭡니까? 바로 이 마지막 문장이 주제문이죠. 예, 그래서 진정으로 책을 읽는 사람은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바로 독창적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잘 읽으시길 바라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